있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저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재명 지금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저 건설공사비 산정 표준 시장 단가와 대표적인 공정공법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 품셈이 있죠. 네. 예.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간행을 깨는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같이 동조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언제 300억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 300억 이상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앞장서서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혈세로 진행되는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절감 효과가 명백한데도 정부가 표준 품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청년 수당에 대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네, 말씀하세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넘겨서 중앙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재정 부담 떠넘긴 거 4조 7천억, 돈 안 주고 국가사무 떠넘긴 거 2조 원, 그래서 무려 6조 7천억이 이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면서 자율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악력은 높아졌지만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은 떨어지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아끼면 다음해부터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이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아끼면 적게 받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정부 교부세 지원받지 않는 자치단체 7개를 탄압을 해서 약 5천억 정도를 뺏으면서 또 3개가 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있습니다. 확대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일괄적으로 포기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최근에 나온 것이 복지 지출은 줄이라고 강요하면서 공사비는 많이 주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지시를 예규로 그것도 법규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강요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예를 들면 지방세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 돈으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더 공사비를 많이 주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저는 건설업계와 현 정부의 유착관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편익 증진, 뭐 자율성 확대 이런 쪽으로 좀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사적 이익이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인 동시에 정말로 국민들의 주권 네, 원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언을 좀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쓰시는 거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100억 이하 공사만 따져도 23조 원이고 이게 8% 정도의 과다 지급되는 금액을 따지면 1조 6천억이 넘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공사비도 아끼고 해서 하고 있는 소위 3대 무상복지라고 하는 거 이 전국으로 다 확대해도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 광급 공사비만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하더라도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대출산으로는 약 5천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건설업체에 많이 주게 해서 복지 지출은 줄이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사비 과다 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손실, 재정 손실이 1조 6천억인데 이것만 가지면 우리 성남시가 그 논란 많은 그 3대 복지 이걸 전국에 다 확대하고도 6천억이 남아가지고 성남시립의료원 1년에 3개씩 지을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 수당에 대해서도. 네, 성남시는 수당이 아니라 청년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간 100억 수준이고요. 이걸 전 국민에게 확대해도 결국은 다 해봐야 6천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 쓸데없이 지출되는 거의 3분의 1이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네, 1분 내에 이제 끝내주십시오. 네. 제 시간 쓴 거예요. 네. 1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네. 그